안녕하세요. 그것을 알려주마 연세 윤 피부과 윤미라 원장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백옥주사라고 알고 계시는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글루타치온은 글루타민, 시스테인, 글리신 등 세 가지 아미노산이 복합된 아미노산 복합제인데요. 아미노산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식약처에서 허가가 난 사항으로는 시스플라틴 혹은 유사한 항암제 사용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신경계 질환의 예방 및 약물 중독, 알코올 중독 등의 치료, 간 질환 개선 등으로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항산화 물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. 항산화 물질이라는 말은 귀에 많이들 익숙하시죠?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산소를 이용하는 거잖아요. 이 산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순물들이 생길 수 있는데 대표적인 불순물이 활성화산소라는 것이 있습니다. 얼핏 듣기에는 산소가 활성화되어 있는 게 뭐가 나빠 하실 수가 있는데요. 이 활성화산소는 유해산소랑 같은 개념입니다. 왜 유해하냐 하면 너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자꾸 주변 세포들을 공격하는 애들이거든요. 이 활성화산소가 주변 세포들을 공격할 때마다 염증 반응이 유발이 되는데 그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노화도 촉진이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암이나 성인병 등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활성화산소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. 이 활성화산소를 잡는 물질을 항산화 물질이라고 합니다. 사실 우리 몸에도 자연적으로 이 활성화산소를 해독하는 해독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거나 해서 갑자기 활성화산소가 많아지거나 나이를 들면서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 활성화산소가 쌓일 수가 있습니다. 음식으로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는 것은 꾸준히 습관화가 되어야겠죠. 이 글루타치온이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백옥주사라는 별명이 붙은 데는 이 글루타치온이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사실 꾸준히 복용을 하거나 주사를 맞다 보면 몸이 좀 하얘지는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. 팝 가수 비욘세가 이 백옥주사를 꾸준히 맞아서 몸 색깔이 점점 하얘지는 것이 파파라치 사진으로 찍혀서 비욘세 주사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거든요.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이 글루타치온은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주사로 들어가기도 하는데요. 특별한 질환이 있어서 맞는 게 아니시라면 기본적으로 몸이 피곤하거나 할 때 맞으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부수적으로 미백 효과도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글루타치온을 영양제로 드시는 분들은 글루타치온을 정제하는데 상당한 고난이도의 기술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어떤 제약회사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. 주사로 맞을 때는 주 1회 정도 권해드립니다. 너무 또 많이 맞으시는 것은 좋지가 않거든요. 사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런 영양제의 효과에 대해서 뭐 크게 믿음을 가지지는 않았었어요. 밥 잘 먹으면 되지 무슨 영양제를 섭취하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런 영양제를 먹거나 뭐 주사로 맞는 분들이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요. 사실 밥 잘 먹으면 살만 찌지 나이 들면 기운이 나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뭐 이런 영양제를 뭐 남용하시는 거는 좋지 않지만 또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피로도 푸시고 또 뭐 미백 효과도 원하시면 미백 효과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